네, 안녕하세요, 이누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템에 소개시켜드릴 제품 뭡니까? 네, 오늘은 카포를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튜닝 설명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포는 카포 테스토의 준말로 2조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악기죠. 던로베에서 나오는 이제 83CG라는 모델인데,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포입니다. 가장 튼튼하고 무난하고,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뭐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만만해서 쓰기 편하다라는 느낌의 그런 악세사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번들로 제공되는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 그 싼 카포들이 있거든요. 그 카포들에 비해서 안정성과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렇다고 가격대가 뭐 4, 5만원대가 넘어가는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아니고 2만원 정도의 적정한 가격과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역시나 가장 무난한 가격대비 성능의 무난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던로베에서 똑같은 모양의 다양한 이런 카포들이 출시가 되는데, 어쿠스틱 전용 카포도 있고요, 일렉트릭 전용 카포, 그리고 클래식 기타 전용 카포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그런 기타들마다 이 지판의 너비나 곡률 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지금 필요한 기타의 카포를, 전용 카포를 사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어쿠스틱 카포 같은 거 클래식 기타에다 끼우면 이 곡률이 안 맞아서 3, 4분 줄 뜨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열을 잘 확인하시고요. 카포를 장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최대한 힘을 주신 다음에 여기서 딱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실 때 여기서부터 조인 다음에 막 이렇게 밀어내리면서 누르면 줄이 밴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에 닿지 않게 밀어넣고 끝에서 줄이 밴딩되지 않도록 딱 눌러주시는데,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프렛 가까이다 붙이시게 되면요, 연주를 할 때 이게 걸리적거립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중간보다 약간 프렛 쪽에 가깝게 이렇게 딱 장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끝에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렇게 잘못 장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이렇게 들린 거죠. 혹은 반대로 여기가 이렇게 들리거나. 그래서 딱 놓으실 때 중심을 정확하게 맞춰서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고르게 눌려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어느 줄 하나도 버징이 나지 않도록 카포를 장착을 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튜닝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에서 했는데 카포를 하면 약간 줄이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꽉 눌리면서 줄을 살짝 밴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튜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F샵으로 튜닝이 됐죠? 이건 B로요. 역시 조금 올라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역시 조금씩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카포를 장착하고 튜닝을 하시려면 카포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지 카포 꼈다가 풀었다 하시면서 바로바로 튜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거는 D키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카포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A키의 곡을 연주하게 되면 이거는 D키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G키를 연주하면 A키가 되는 거고요. 지금 카포를 쓰실 때 아직 카포 조각음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C키에서 이렇게 하면 D키고요, E플랫키를 치기 위해서는 이걸 3프렛에다 꽂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면은 아 이거 내가 그러면은 F샵키를 치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F샵이니까 카프를 여기다가 꽂아야 되는 거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샵 키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 카프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E폼으로 칠지 G폼으로 칠지 결정을 하면 F샵 키는 여기다가 꽂고 이렇게 잡지 않으셔도요. 지금 여기다 꽂으면 6번 줄 자체가 F샵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 키를 연주하시게 되면 이게 F샵 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바꿈을 하실 때 카포 몇 프렛에 어떤 코드의 폼으로 연주를 하면 무슨 키가 된다 이거를 조금만 더 계산을 하시면 카포를 굳이 여기까지 무리해서 올리지 않으셔도 거의 한 3, 4프렛 안에서 다 모든 키의 곡을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사실 카포를 빼놓고 연주할 수 있는 키가 C키잖아요. C, D, E, F키는 불편하니까 빼더라도 C, D, E, G, A키 정도만 하실 수 있어도 카포 1, 2프렛에다가 놓으시는 것만으로 거의 모든 조를 연주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연주할 때 하시면 되겠고요. 카포는 내구성과 안정성 그리고 6개의 줄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균형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적인 모든 퀄리티를 적당하게 만족시켜주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